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주거단지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주거단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도로가무숲도 좀 보이고 있고요. 한 두 블럭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이쪽으로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도 폭도 상당히 넓고요. 저 왼쪽으로는 어린이 공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어린이 공원이고요. 공원 바로 앞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나가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길로 나가게 되면 인천 2호선 마전역까지 도보로 한 5분의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현장이고요. 롯데마트도 걸어갈 수 있어요.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롯데마트 한 7분에서 8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 이 현장이고요. 인근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쪽으로 주차 같은 경우도 자주식 주차 100%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넓은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편리하게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폭 상당히 넓고요. 해당 현장 바로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2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18평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자, 해당 현장 방 3개, 화장실 2개인 현장이고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신발장 3칸이 수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실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중무 설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움직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입구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가정 욕실입니다. 가정 욕실 모습 이렇게 이쪽으로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양변기와 수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입구 오른쪽으로 바로 가정 욕실이었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오셔서 바로 앞쪽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왼쪽에 첫 번째 방이에요.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이는 부분, 현재 창호 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6자 1m 80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보면 안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베란다 있고요. 베란다 폭이 상당히 넓어요. 보시면 폭이 상당히 넓고요. 이쪽으로 앞쪽으로는 막힘 없이 앞쪽으로 측간색이 넉넉합니다. 이쪽으로 세탁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 건조기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은 집이에요.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나와서 바로 앞쪽으로 주방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게 되면 거실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방 가기 전에 이렇게 예쁘게 간접 조명도 좀 해두셨습니다. 이쪽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두 번째 방이고요. 안방입니다. 가장 큰 방. 네,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벽 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11자 3m 30 정도 되고요. 이쪽 창호 쪽으로 좀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도 거의 11자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앞쪽으로 백산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가 문이 좀 잠겨가지고 문을 좀 열어볼게요. 이쪽으로 좀 문을 열어드리면 이쪽으로 문 열어드리면 이렇게 앞쪽으로 측간사이 넉넉하고요. 옆동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환기창도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자그맣게 환기창 설치해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네, 가정 부부 욕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모습 이쪽으로 네, 양변기와 세면기 수납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작지 않은 부부 욕실입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왼쪽으로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옆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거의 12자
3m 60 정도 되고요. 이쪽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창호 쪽 보여드린 부분이 여기가 6자 반 정도, 한 1m 90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측간사이 넉넉하고요. 렉산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주방 한번 가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주방이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자형 주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는 대형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국 가스 쿡탑 잘 설치되어 있고요. 널찍한 주방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으로 대면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실 모습입니다. 네, 거실 모습 이쪽으로 현재 이쪽 소파를 두실 수 있는 공간,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거의 15자, 거의 14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4m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아트월 쪽으로 간접 조명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저 사이즈가 6자 반, 거의 7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2m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도 폭도 상당히 넓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측간사에 넉넉하게 밑에는 주차장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 조용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전용 18평 현장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네, 해당 현장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꼭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